둘, 셋, 큐! 안녕하세요. 저는 도남동에 사는 윤미애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회적 경제의 하나인 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성북구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11월 14일 허브센터가 새 단장을 해서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경제센터 화이팅! 사회적 경제센터의 개관식은 김영배 구청장을 비롯해서 많은 내빈들과 200여 명의 주민들의 축하 잔치였습니다. 마을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만나서 새로운 시너지를 내자. 마을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들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가 저희들의 역량으로 쌓아질지 아니면은 실패 요인으로 남을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게스트룸이면서 1박 2일로 할 수 있도록 온돌도 다 깔았어요. 뉴 시니어 라이프의 대표님이시고 고문님이신데 아마 같이 이렇게 부부신가봐요. 멤버십을 가려. 세대간, 계층간, 그리고 지역간 이 공감 영역 확대하는 굉장히 좋습니다. 모임들이 앞서게 되면 서로 거부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하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가치를 자꾸 발견을 합니다. 갑자기 선생님 저쪽 지역 세월하네. 그렇죠. 이거 가입컵 하나 드시면서요. 이거 찌개로서 드셔도 돼요. 잔치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잔치 음식이겠죠. 마을 주민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준비한 다양한 음식들이 까나페 파티를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의 주인공이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온 정성도 센터 개관식의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책근무에서 영양 만점 샌드위치를 준비했고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되게 정성을 들여서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맛있게 먹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차별 없는 마을 주민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센터에서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들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시끌벅적한 마을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의 두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9월 30일 개강한 성북협동조합의 마을학교는 벌써 6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이 협동경제를 만나다 라는 주제였는데요. 접수 마감이 되기도 전에 정원을 훨씬 넘는 90여 명의 수강생들이 몰려와서 성북구의 교육협동조합의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외부 확대. 협동조합 마을학교의 교육은 기본 강의와 심화 과정 워크숍으로 이론과 실습을 경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3, 40대 주부들이었는데요. 교육을 받으면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라는 자금 조달도 기관, 공공기관 통해가지고 지원을 받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제목을 멋있게 만들었어요. 세월호 교육 협동조합 그래가지고 세월호가 이제 큰 사건의 이슈 제목이잖아요. 이게 그냥 세상의 모든 원리를 찾아주는 홈플이 되자. 이제 일단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협동조합은 보통 이제 사업체이고 결사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사업 모델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하나하고 모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함께해서 같이 그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가 나오지 않으면 작동이 사실 어려운. 마지막 시간 팀별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 두 팀이 선정되어 협동조합 설립 멘토까지 제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 앞이에요. 집 앞이고 그리고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지금 이 친구랑 저랑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진 넣었어요. 네. 그래서 교육을 하거나 다른 비슷한 유형들하고 협력 사업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뭐 이런 게 다잖아요. 자, 이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별도로 순수 창작의 기반이 되는 물적 토대의 협동작을 만들 것이냐?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을 해야지 이런 거를 해야지라고 뜬구름처럼 있었던 거를 조금씩 좁혀가는 그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본다는 거 사실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그 작성해 본 것 때문에 그때 선생님들이 같이 사실은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때보다는 사실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같이 하면서 그 같이 오니까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오늘 컨설팅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거구나 협동조합은 어떤 거고 이거를 이루어 나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 교육이면 교육, 예술이면 예술 아니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좀 모였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는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그 학습 분위기도 굉장히 그 열심히 했었고 또 끝까지 나오셨던 분들은 그 굉장히 학부 열이 높았고 협동조합에 관련돼서 뭔가 해보고 싶은 그 열망이랄까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었던 것 같고요. 오늘 뉴스 어떠셨나요? 사회적 경제가 낯설게 느껴져도 마을센터의 문턱을 드나들다 보면 어느새 우리 옆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향한 수강생들의 꿈들도 실현되어 성북구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소소한 주변의 일상과 무심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지역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이상 와보숑 주민앵커 윤미혜입니다.